서울 지역 한파특보 발령에 잦았던 지난해와 올해 겨울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 신고에 따른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1,680건으로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. 특히 지난해 12월은 353건으로 2020년과 2021년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시 소방재난본부는 당분간 추위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